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주식 계속 각부장 네. 종목에 대한 수에 대한 계속, 말씀 계속 종목 수? 네.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들 새로운 분들 자꾸 들어오시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노 이러면서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주식은 하나로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가 환율, 금리,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정학적 리스크, 정치 경제 이 모든 게 ETC 등등등 이런 뜻이거든요. 합해져 갖고 주식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는데 잘 모르겠다. 어쨌건 잘 모르겠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험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안 드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. 자, 위에서 보시면 여기 두 종목 있잖아요. 두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면은 위험 회피 가능률이 46%라는 것은 변동성이 54%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들고 계시면 손해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. 근데 두 종목이 아니라 네 종목. 네 종목 개념을 들고 있으면 이게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, 사실은.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, 원래. 주식, 안전자산, 그리고 여기 또 위험 선호 자산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주식에서도 약간 의미만 좀 다르면은 네 종목 이렇게 구성하면요, 그 위험 회피율 72%까지 나와요. 잘안 깨진다는 거예요. 그네 종목만 해도 변동성 28%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섯 종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여섯 종목 정도 하면은 여덟 종목까지만 가져가도 변동성 19%밖에 안 나와요. 계좌가 잘안 깨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네 종목에서 여섯 종목 정도 세팅을 딱 해놓고 거기서 타이밍 잘 맞추고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성공 투자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성공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결국 이론적으로 봤을 때. 그걸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한 투자의 어떤 금액의 크기라든가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시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종목은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최소 네 종목에서 여섯 종목까지 정도는 하다. 많아도 여덟 종목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포트를 관리하시면은 지금처럼 좋은 시장에 이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계속 힘들다고 하시니까 내가 조금 그래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좀잘좀 고민을 하셔서 좀 그런 것좀 맞춰가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